네모끼리 부딪히면 꼭 하나만 깨진다. 첫 명제부터 좀 깨지는 게 나오네요. 아, 그렇죠. 뭔가 이게 말이죠. 그냥 네. 우리가 얘기하면 깨진다면 별로 안 웃긴데 우리 명은 씨가 깨진다 한번 해보세요. 아, 돌머리끼리 부딪히면 꼭 하나만 깨진다. 잠깐만요. 자, 시. 저 말귀를 못 알아. 저기요. 저기요. 아니, 아니, 다시 한번 뭐라 정답이 뭐라고요? 돌머리. 아니, 문제를 너무 맞추고 싶은 욕구에. 그래요. 네. 이건 사실 과학적인 건데 이걸 또 어떻게 알아낸지 모르겠네. 달걀끼리 부딪히면 꼭 하나만 깨진다. 달걀끼리. 어, 잠깐만. 아프지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찜질방에서. 찜질방에서? 했던 기억을 되살려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네. 사실 달걀끼리 이렇게 깨뜨리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또 안 해봤으니까 또. 왜 아깝게 깨뜨려요, 그러니까. 예? 아깝게 깨뜨려요. 돌이랑 비슷한 건데 네. 보석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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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꼭 하나만 깨진다. 야, 어, 그, 야, 아닌 것 같은데. 여, 어, 아니. 아닌 것 같아. 야, 난 봤어? 예. 홍 박사님 멋진 목소리로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그 뒤에 어눌하게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라 자동차끼리 부딪히면 꼭 하나만 깨진다. 자동차끼리? 그 사고 작사가 썰러지. 쌍방에 쌍방. 쌍방에 뭐. 아니, 달걀도 생각하고 보석도 생각했는데. 예. 달걀도 생각하시고 보석도 생각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그 둘 중에 본인에게 좀 더 어울릴 만한 정답을 하나 골라. 달걀이죠. 예. 사람아! 오늘은 확실히 보석이네요. 혹시 치아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치아. 아, 치아. 이끼리! 예. 이끼리! 남학생들 가끔 이렇게 가다 이렇게 딱 부딪히면. 그 키스할 때 부닥치지 않아요? 네. 예. 키스를. 아니. 키스를 야, 달려와서 하니?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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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앞니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 분위기 좀. 아, 맞아. 정답 정답 보죠. 정답 볼까요? 예. 네모끼리 부딪히면 꼭 하나만 깨진다. 보석. 오! 오! 진짜? 계란끼리 부딪히면 꼭 하나만 깨진다. 계란 두 개를 맞부딪히면 항상 하나만 깨진다는 어느 네티즌의 궁금증. 과연 사실인지 한번 부딪혀보겠습니다. 심하면 절대 안 빠지는 두 남자도 하나밖에 못 깰까요? 벽돌도 깨는데 이거 계란을 심하면 빠지는 게 아니라 힘밖에 없죠, 저분들. 계란은 이효 씨 같은 경우는 뭐 아, 힘밖에 없죠. 형 씨는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이효 씨. 자, 깨보겠습니다. 하나, 둘. 그래? 하나, 둘. 그래? 분명 하나만 깨졌습니다. 젊은 달걀 아니야?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근데 아, 이렇게 부딪혀서 성공. 아니 이렇게 부딪히면 손으로 깨는 거지. 아~ 계란끼리만 부딪혀서. 아. 뒤로 가. 하나, 둘. 오, 안 깨지. 어? 안 깨지, 안 깨지. 오, 진짜 깨지. 야, 신기하다 이거. 아, 이게 안 깨진 않아 진짜. 네, 안 깨지, 안 깨지. 해봐. 아, 신의 방이 똑같아. 어. 이거 봐, 이거 봐. 어머. 어. 모서리로 부딪혀도 하나만 깨졌습니다. 어, 신기하네, 진짜. 왜 이러지? 어. 도대체 왜 하나만 깨지는 것일까요? 같은 계란이라도 계란의 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쪽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계란. 같은 강도가... 계란이라도 강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1번 계란의 강도는 4.5kg. 2번 계란의 강도는 2.5kg. 3번은 3.4. 많이 틀리네. 4번은 3.9. 5번 계란은 4.8kg의 힘을 주어야 깨졌습니다. 확실히 계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원래 계란은 충격에 매우 약한데 그럼 지금부터 계란 부딪혀 돌다 깨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 첫 번째 도전자 신벌즈 연주자. 너무 연약해 보이시는데요? 아 머리. 오. 도전 계란 부딪혀 둘 다 깨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좀 웃죠. 아. 실패했습니다. 다음 도전자는 강한 힘의 대표주자 오디빌. 저 고피디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계란이 네 개인데. 두 개 프라이했잖아. 역시 실패했습니다. 아 계란이 네 개인데 이상한 말 나왔죠. 힘껏 부딪혔지만 그분요 하나만 깨졌습니다. 혹시 사람의 손으로 부딪히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특수 제작된 장치로 도전해보겠습니다. 높이 0.8m에 계란과 계란 사이는 1.7m. 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발사! 실패! 하나만 깨졌어. 역시 이번에도 하나만 깨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란이 깨졌지 미리 알 수는 없나요? 두 개의 계란이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작은 쪽이 강도가 더 높을 확률이 더 많은데 그러한 이유는 닭이 이제 먹이를 섭취하는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비슷한 양을 가지고 이제 계란을 만드는데 작은 쪽으로 싸는 것보다 큰 쪽으로 싸는데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각이 좀 약하게 될 수가 있죠. 전문가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6.3g의 계란과 52g의 계란. 반전은 언제 나옵니까? 이제 나옵니다. 두 개를 부딪히면 큰 계란이 깨졌어요. 최고의 반전. 아, 예, 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큰 게 깨져요? 큰 게 깨져요? 큰 게 오. 이번에도 역시 더 크고 무거운 70g짜리 계란이 깨졌습니다. 세 번째 실험에서도 아주 작은 채지만 분명 큰 계란이 깨졌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크기가 작은 계란이 강하고 신선도가 높은 계란이 강하며 그런 게 있을까? 면적이 3번, 380. 당연히 껍질이 두꺼운 계란이 강합니다. 또한 어미달기 건강하고 영양 상태가 좋은 계란이 강하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도전은 계속됩니다. 이제 계란의 높이는 무려 1.2m. 계란과 계란 사이의 거리는 2.8m. 아 이게 안전입니까? 할까요? 글쎄요. 예? 역시 하나만 깨졌습니다. 야 머리에 총알 박힌다. 이제 계란의 높이는 한 단계 더 상승한 1.4m. 계란과 계란 사이의 거리는 3.4m. 멀면 다시 계란은 충돌합니다. 발사. 둘 다 깨져? 둘 다 깨지 않았다. 오! 힘이 너무 세. 얼른 정답을 알려. 드디어 두 개 다 깨졌습니다. 힘이 너무 세니까 깨져. 아까 전에 인터뷰한 박사님 뭐예요? 그런데 강도가 센 계란이 더 좋은 계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난각을 만드는 계란 껍질을 만드는 시간이 계란을 만드는 총 시간의 거의 5분의 4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란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는 계란 닭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 계란의 내부 뭐 난황이라든지 그리고 난백, 흰자 그것도 역시 잘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선도도 역시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에서 깨진 계란들은 잘 먹었습니다. 박치기는 김일 선수가 세고 계란도 건강한 것이 셉니다. 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양쪽!
양쪽 눈 밑에 계란 네. 두 개. 일단 명훈 씨 계란을 놓으시고 네. 일단 손에 계란이 있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스피드로 부딪힐 건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양 좋아합니다. 이거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하나 손으로만 그렇지 하나 둘 셋. 자 갑시다. 계란 한번 정도야. 네. 네. 자 반전 스펀지 반전 하나 둘 셋. 하나밖에 없어. 나도 여잔가 봐요. 예? 네? 나도 여잔가 봐. 직접 붙여보신 것처럼 한쪽만 깨졌어요. 네. 지금 이제 좀 출출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계란 후라이나 라면 먹을 때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이렇게. 재밌죠. 해보면 네. 오늘 저녁 반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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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하나만 깨지니까. 이 계란 싸가도 되죠? 예? 이 계란. 네. 아깝잖아. 아, 지금 싸가신다고요?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계란끼리 부딪히면 꼭 하나만 깨진다. 빛나라 지식의 계란.